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지난 화장을 한 여성들이 서로 반말을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이었고 법원은 A씨가 청소년들에게 속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단골 성인 손님들과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성인이라고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